보신 것처럼 Q10 그룹은 미국 쇼핑 플랫폼을 인수하면서 티몬과 위메프 판매사들에게 줘야 할 돈을 끌어다가 썼습니다. JTBC 취재에 응한 전직 Q10 직원 역시 Q10이 과거부터 정산을 미루면서 계열사 간 자금을 끌어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런 자금 흐름에는 구영배 회장이 깊게 개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Q10 그룹에서 일한 A씨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금융도 안 돼 있는 상태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거 계속하다가는 이제 언젠가는 이제 최고랑 상했구나. 과거에도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며 계열사 간 돌려막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잘 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돈이 남아돌아요. 안 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적자잖아요. 이제 회사 돈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셀러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이제 일부러 이제 지연을 시키는 거죠. 실제 A씨가 제보한 계열사 내부 자료엔 10년 전에도 일부 판매자의 정산하지 않은 채무 약 4억 원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도 빚이 많았어요. 그때도 빚이 많고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해주고. 네. A씨는 Q10 그룹의 자금 흐름에 구영배 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거에서는 Q10의 재무팀이 구영배 회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거의 움직였다. 근무 당시 직원들 간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Q10 계열사 직원들이 출고 방식과 입고 가격 같은 세부 사항까지 Q10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계열사마다 재무팀이 없는 것도 Q10이 그룹의 자금줄을 쥐고 있어서란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법인과 이제 지분 관계를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회사는 구영배의 개인 회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대해 팀원 위메프 관계자는 원래 있던 재무팀이 Q10으로 옮겨가면서 Q10 재무팀이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어젯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1m 길이 1분 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1분 도를 휘두른 건데 이 남성은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둔 이후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정문 앞엔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곳에서 37살 백모 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다가가 한두 마디를 건넨 뒤 곧바로 100cm의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차도 많이 왔었고 그 범인은 이미 집으로 도망간 상태였고 피해자 이제 피 엄청 흘리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아파트 경비실에 구조 요청을 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에 숨어 있던 백 씨를 긴급 체포하고 집안에 있던 피 묻은 일본도도 압수했습니다. 백 씨가 갖고 있던 일본도는 장식용으로 경찰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 뒤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하지만 정신과 병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스장에서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본인 차가 있는 거죠. 내가 나오라고 하고 욕설 하고 갑자기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한 거. 경찰은 백 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백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오늘 JTBC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놓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김두관 두 후보는 종부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 개딸들의 팬덤 정치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은 당내 정치에 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중도층을 견인해 내고 또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다양한 당원들의 열정적인 행동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거체제라는 말도 자신이 아닌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중에 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또 과도한 주장을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시사한 걸 두고서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투세 완화도 폐지가 아닌 조정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왜 이재명 후보 이런 주장을 했을까? 작년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인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종부세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네. 정치적으로. 다만 새 후보는 모두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게 문제라면서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탄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이 아까 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고. 민주당 경선은 이번 주말 치러지는 전북과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기온과 습도 모두 높은 말 그대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마저 고향보다 더 덥다고 하소연할 정도라는데 오늘 36도까지 오른 경북 경산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도혜 기자, 지금 있는 곳이 농장이죠. 워낙 더워서 일하기 쉽지 않을 것 같군요. 네, 벌써 열흘째 밤마다 열대야인데 이러면 이 시간에도 더워서 밭일은 못합니다.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포장 작업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복숭아 밭에 나가봤는데요. 다 익어서 따야 할 복숭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 뜨고 조금만 있으면 30도를 훌쩍 넘어서 새벽에 2시간 따고 낮에는 쉴 수밖에 없어서 수확이 더딥니다. 네, 그곳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죠. 한국의 더위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네, 이 농장은 수확철을 맞아서 베트남 출신 계절 노동자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한국 날씨 어떤지 물어봤더니 체감 온도가 더 높고 그늘 아래에서도 견디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더 덥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요. 베트남 호찌민은 3, 4월, 그리고 4, 5월이 가장 더운데 보통 3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 경산이 36도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70에서 80%를 오르내리는 습도가 특히 더 문제입니다. 아, hiện tại thời tiết ở Hàn Quốc rất nóng. Cảm nhận của tôi khoảng từ 39 đến 40 độ, nóng hơn ở Việt Nam. 네, 요즘에 유독 더운 게 많은 것 같군요. 올해 장마는 끝났지만 덥고 습한 날씨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하죠? 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지난 27일에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안 내려도 이런 한증막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뜨겁고 습한 남서풍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상공의 더운 고기압도 그대로 버티고 있어서 열기, 습기 다 못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곳곳에 인파가 몰리고 있죠. 네, 오늘날 부산 해운대 가는 길이 꽉 막혀서 휴가철이구나 실감했습니다. 방학과 휴가가 겹친 이번 주 피서객이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튜브 사용 금지된 게 7번입니다. 이안류라고 부르는 역파도가 처선데요. 튜브 타고 있다가 이안류 말라면 순식간에 먼바다로 쓸려 나갑니다. 물놀이가 잦아드는 만큼 네, 안전사고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경북 경산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